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만들어 마셨을 뿐인데 말기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몇 번 리뷰를 했었던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후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건 뭐냐면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채널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으로 암을 극복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암 환자분들에게 자신의 식사요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안 된다는 그런 환자들을 암을 싹 없애는데 성공을 해요. 제가 그 사례들을 3명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치유 사례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렇게 먹었더니 암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방암이 재발한 40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2003년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수술을 하였고 2007년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른쪽 쇄골을 중심으로 다른 곳에서 전이암이 발견되었는데 주치의는 이 암이, 이 병의 치료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난 게 와타요 박사였습니다. 와타요 박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때 이제 처방받은 게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만 받고 이 식사요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물성 식품과 염분을 제한하고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더니 간으로 전이되었던 암이 사라집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뼈로 전이된 네 곳의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와타요 박사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이 식사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사선이나 항암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그 부작용 크고 뭐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 말고 먹는 거 바꿔서 암을 고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와타요 박사 역시도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법을 병행요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 쭉 들으시면서 야 먹는 것만 바꾸면 암 나을 수 있는 거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남성입니다. 2008년 진행성 위암으로 위를 모두 잘라내는 적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재발을 하였고 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권했으나 야채 주스를 싫어해서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이었고 이 와타요 박사가 이렇게 야채 주스를 좀 먹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야채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죽어도 먹기 싫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와타요 박사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주스를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 그 결과 그럼 한번 먹어보지 라고 해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타요시 주스를 먹으니까 종양 표지자의 수치가
내려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수치들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됐고요. CT 촬영 결과 비문부에 있던 암이 4cm에서 1cm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골반과 목의 림프샘에 있던 암은 모두 사라졌고요. 주스 섭취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항암제 효과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먹는 것만 바꿔서 낫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주스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개월 선고받은 암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례입니다. 2008년에 가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환자였어요. 2009년 4월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었고 몇 달 만에 다시 간에서 전이암이 발견됩니다. 항암치료는 난 절대 받지 않겠다. 이 환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런 거 권할 텐데 본인이 이제 항암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뾰족한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와타요 박사의 강연을 이 암 환자의 부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게 됐고 와타요 박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폐암에 대한 부분은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이제 와타요 박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고요. 간암은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니까 식사요법과 병행해서 암세포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동맥포트요법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두 달 뒤에 종양표지자인 CEA가 175에서 69로 CA19-9는 244에서 56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 이것을 하면은 내가 받는 항암 치료를 극대화해서 빠르게 암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의 중심은 뭐냐? 바로 주스입니다. 주스. 암 식사요법을 알려진 다른 것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섭취하거나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와타요시 식사요법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암세포의 발생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이 야채와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야채와 채소, 과일을 이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은 항산화 물질들,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타요 박사도 여러분들께 그 채소, 야채,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뒷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주스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뭔가 암과 싸우고 계신 분이라면 주변에 암 환자분이 있다면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암은 나을 수 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식사요법을 얘기하면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바꿔서 내가 암을 고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내가 받고 있는 치료의 효율의 극대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뭐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먹는 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뭐 통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암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의 환경이 벌써 망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주스를 먹는다거나 채소, 과일 섭취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 하루 1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